부부의 일상 조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먹거리가 가득한데요. 오랜만에 시장 오니까 좋네. 어, 호떡 있다. 호떡 먹고 가자. 그래. 안녕하세요. 형 호떡 좀 주시겠어요? 아, 근데 운동 끝나고 나서 먹으니까 더 맛있었어. 어. 진짜 맛있어. 겨울에는 호떡이지. 아우. 시장을 찾는 재미 중 하나죠. 간식으로 당 충전하는 부부.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다 먹었으니까 또 딴 데 한번 가볼까? 응. 만두 꽈배기 있던데. 만두랑 꽈배기 있네. 어, 자기야. 안녕하세요. 이거 먹고 만두도 먹을래. 그럼 만두 좀 1인분이랑요. 꽈배기 좀 주세요. 김이 무랑무랑 나는 뜨거운 만두. 네네. 정말 그냥 지나치기 힘들 것 같네요. 꽈배기도 주세요. 네. 설탕 가득한 꽈배기까지 챙깁니다. 부부는 닮는다고 하는데 운동궁합에 이어 식성까지 찰떡궁합인 부부. 종종 시장에 와서 간식 투어를 즐겨 한답니다. 도망통. 엄청 먹어. 이것도 먹어봐. 잘 먹는 거. 그런데 호떡에 만두, 꽈배기까지 다이어트할 때 피해야 하는 탄수화물을 즐기는 부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아, 먹고 싶은 거 너무 참으면 나중에 유유가 더 크게 와서 지금은 먹고 싶은 거 적당히 먹으면서 체중 유지하고 있어요. 극단적인 식단은 오래 할 수가 없거든요. 다이어트를 오래 유지하려면은 스트레스 안 받고 일반식 먹으면서 관리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시장에 나와 간식도 먹고 있어요. 일반식을 먹으며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 두 번째 얼라이브 코드였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우리 삼겹살 어때? 삼겹살? 그래, 한번 여기 한번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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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 드려볼까요? 형님, 삼겹살 한 근 정도 필요한데 어떤 게 맛있어요? 요거 한 근 조금 요즘 괜찮으실까요? 네, 요거 하나 주세요, 그러면. 네. 잘라드릴까요? 네네, 잘라주세요. 한입 크기로 자르면 될까요? 네네. 네. 저녁 메뉴도 정해졌습니다. 자, 이제 장 다 봤으니까 집에 갑시다. 우리 애들 오기 전에 빨리 가서 삼겹살 구워먹자. 그래, 가자. 운동부터 장보기까지 늘 함께한다는 부부.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요. 뭐 보고 있었어? 응? 또 카메라 봤지? 아니, 이번에 또 뭐 살려고? 아니야. 더 살 게 남았어? 아니야. 이 난 가방 봐서 가방. 무슨 가방? 카메라 가방. 잠깐만 여보, 배고프다. 밥 먹자. 맞다, 우리 삼겹살 사왔지. 삼겹살 구워 먹자. 자기가 고기 구워. 내가 저거 쌈 씻어놓게. 어, 어머니, 근데 벌써 저녁을 드세요? 아, 저녁은 너무 늦게 먹으면 살도 찌고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6시 전에 먹으려고 해요. 체중 유지를 위해 6시 전에 저녁을 먹는다는데요. 매 끼니 채소도 꼭 챙기고 있습니다. 어? 뭐야? 아직도 안 굽고 있었어? 지금 굽잖아. 아, 난 다 구웠는 줄 알았지. 기다려. 금방. 그런데 삼겹살 괜찮은 걸까요? 네, 삼겹살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식단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은 오히려 다이어트에게는 더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굳이 식단에 구애받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몸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철칙, 다이어트의 스트레스는 금물입니다. 오케이, 잘 익었습니다. 잘 먹을게요. 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말을 몸소 실천하는 부부. 모든 것이 부부의 특별한 다이어트 노하우가 있기에 가능한 거겠죠? 이제는 체중 감량을 즐기고 있답니다. 근데? 엄청 맛있어. 그래, 다이어트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도 죽을 때까지 운동해야 돼. 이게 운동이 재밌어. 다이어트 후 건강한 삶의 기쁨을 배웠다는데요. 아, 다 먹었다. 이제는 부부의 중요한 하루 일과가 됐습니다. 식사 후 BNR 17 챙기기.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두 사람. 사실 부부는 요요를 막기 위해 체질을 바꾸려고 노력했다는데요. BNR 17을 챙기고 나서 속도 편해지는 것 같고 요요 때문에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했었는데 BNR 17을 먹으면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당뇨가 있어서 다이어트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BNR 17을 챙기고 나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 것 같고요.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체중 감량 후 또 다른 변화. 바로 부부에게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는데요. 시간 날 때마다 이곳을 찾는다는 부부. 오늘이 제일 젊은 날. 예쁜 날을 추억으로 남기고 싶답니다. 신혼 이후 제대로 된 사진 한 장 없었는데 이제서야 마음 편히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저희 사진 찍고 있어요. 예전에는 뚱뚱해서 정말 사진 찍기가 싫었거든요. 다이어트 성공 후부터는 사진 찍는 게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즘 못 찍었던 사진을 진짜 많이 찍고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자주 찍으면은 체중의 변화를 바로 관찰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다이어트 관리용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사진 촬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세 번째 얼라이브 코드, 바로 사진 찍기였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두 사람. 살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좋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향후 20년, 30년의 인생이 확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가셔서 운동하시면은 좋겠다고 저는 감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남편을 보면서 느꼈어요. 다이어트는 최고의 성형이다. 정말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생을 전환시키기에도 좋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좋고 그래서 가장 행복한 일 같아요. 비만에서 다이어트 롤모델이 된 부부,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BNR17로 열심히 관리한 결과 쉽게 살이 찌는 체질이었던 미영 씨. 유전자 검사 결과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변화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도비만이었던 창원 씨는 지방량 유전자는 정상. 포만감과 식욕조절 유전자도 개선된 것을 확인. 부부의 다이어트 비결 BNR 17. 장 건강을 잡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BNR 17을 12주간 섭취한 쥐의 대변에서 다당류가 5배 높게 나온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BNR 17이 비만을 유도하는 장내 유해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 한 실험에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고 있는 성인이 BNR 17을 섭취한 결과 장 건강이 개선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